With today's new daily Euro 6 launch, we are confirming from one side the fact that Iveco is one of the world's full-range manufacturers of commercial vehicles, and on the other side, Iveco's commitment towards Korean customers, offering a wider range of solutions to ensure they can make the right choices. The new daily Euro 6 matches the business instinct of our customers, of transport operators who want to grow and succeed, and it is their best partner to do so. The new daily Euro 6 is a solid reality waiting for you to experience the performance, functionalities and comfort it offers to its customers. 데일리는 자동 판단 미션을 채용하였습니다. 최대 토크 430Nm입니다. 적재 중량에 따라서 에코 모드와 파워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80마력의 가변식 터보 차지를 채용을 해서 연비를 최대 8%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재다능한 활용성입니다. 휠의 버전에 따라서 싱글 휠, 더블 휠, 그리고 적재 중량 용적은 최대 19.6m³까지 총 중량은 3.3톤에서 7.2톤까지 연료에 따라서 디젤, 천연가스, 전기차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미션은 자동, 수동, 서스펜션의 기계식, 뉴메틱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차종은 샤시캡 4x2 트윈힐, 그리고 벤타입 싱글 트윈힐 두 가지 모델입니다. 계기판은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시인성을 높였고 소음은 전 모델인 유로5 대비해서 약 4dB 정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내에서의 음향이나 소리 인식률을 8%가량 향상시켰습니다. 데일리 전용 서비스 네트워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남부 쪽하고 대전, 제천, 그 다음에 부산 쪽으로 해서 연말까지 쇼룸을 겸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차량 판매 대수와 같이 연결을 해서 서비스망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차종이 지금 8,000가지 이상 저희가 공급 가능합니다. 저희 그 이베코 데일리 같은 경우는 엔진 라인업에서도 보셨지만 2.3리터급의 엔진에 다양한 마력, 그 다음에 3리터급의 엔진에 또 다양한 마력,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샤시가 저희가 차량 총중량 아까 7.2톤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 총중량이나 아니면은 차량의 라인업이나 엔진의 라인업이나 그 다음에 차량을 구성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유럽에서 데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메이커는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So just to say in another words, to express ourselves to our Korean customers, this means that more than 4.5 tons of gross vehicle limit. As Soksun explained, different range of engines, that is also addressing the different needs of the customer. 디자인적인 면을 먼저 보시면은 앞에 헤드램프 사이를 이 그릴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베코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이베코의 힘과 역동성을 잘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벤 같은 경우는 측면 문이 슬라이딩 타입입니다. 슬라이딩 타입으로 측면에서 물건을 적재를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였고, 내부에 보시면 운전자와 화물칸 사이에 그 격벽이 있는데 이 격벽도 선택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유무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하이매틱은 적재 상태에 따라서 고객이 파워 모드, 에코 모드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연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동 미션이기 때문에 일단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토크 컨버터 타입이고요. 그래서 그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욱더 그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